자, 오늘 선정된 이슈는 역시 이제 오늘에서 내일 넘어갈 때 가장 중요한 이슈라고 할수 있는 미국의 CPI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자, 과연 이 숫자가 또 어떻게 나올지, 또 만약에 뭐 예상치보다 높게 나오든 뭐 낮게 나오든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 뭐저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네. 전문가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저는 만약에 예측치가 지금 8.1인데 예측치보다 높게 나온다고 해서 시장이 크게 충격을 받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현재 미국 금리가 3.25인 상황인데 지금 지난번에 나왔던 점도표를 보면 4.4까지가 일단 올해 상승을 시킬 이제 예정에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면은 지금 3.25고 두번 남았는데 그러면은 4.4는 안 올린다고 치고 4.5라고 쳐도 75BP 한 번, 50BP 한 번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예정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CPI 지표 발표한다고 해서 크게 영향을 받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CPI 지표가 높게 나온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시장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건 금리 인상을 속도를 높일까라는 부담.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그렇게 하더라도 내년에 더 금리 인상을 속도를 땡겨 올리지 않을까라는 부담감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단 오늘 우리 시간으로는 13일 밤 9시 반쯤에 발표를 하게 될 겁니다. 저도 오늘 뭐 봐야 될것 같은데 그런 측면들 여러분들 좀 두려워해서 지금 우리 시장이 빠진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 저는 우리 시장이 오늘 빠지는 게 과연 CPI 때문인가라는 의문이 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시간에 보면은 미국 지수 선물 만약에 CPI 때문에 빠진다라고 하면 지수 선물 먼저 빠졌어야 되거든요. 그쵸. 근데 오늘 오전 내내 미국 지수 선물은 플러스권이었다가 지금 나스닥 지수 보합권이네요. 선물 한 0.05% 하락이고 다운이 0.05% 상승입니다. 거의 한 보합권 정도, 혼조 정도의 그냥 거의 보합입니다. 그리고 주요 지수를 보면은 니케이 같은 경우에 좀 우리나라만 CPI 지표에 영향을 받는 게 아니잖아요. 글로벌 그렇죠. 리스크이기 때문에 니케이 같은 경우 지금 0.5%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는 0.08%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많이 빠진다면 보면은 대만이 많이 빠지는데 대만이 1.85% 빠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대만 같은 경우는 반도체 중심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반도체 중심이고 대만도 반도체 중심이니까 같이 빠진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나라 지금 하이닉스 0.21% 소폭 상승이고 삼성전자 0.054% 소폭 하락입니다. 반도체가 지금 우리 시장을 끌어내리는 게 아니거든요. 그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우리 시장에 지금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그 금통위에서 기관들에게 이제 그 과대 납폭이 나오지 않도록 조심해서 좋겠다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는데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다음 나올 카드는 정말 공매도 규제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미리 빼놓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렇네요. 공매도가 금지가 될 경우에는 쇼크버링이 들어오거나 추가적으로 주가를 하락시키기가 힘드니까 미리 부셔놓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은 글로벌 지표에 비해서 우리 시장이 과도하게 빠지고 있는 것도 맞고 예를 들어서 만약 이 정도 지금 코스닥이 한3% 가까이 빠졌는데 그러면 우리 환율이 튀어야 되거든요. 환율이 튀어야 되는데 환율이 현재 0.23% 정도 상승이기 때문에 환율이 크게 튀지도 않습니다. 그러게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미국 달러 지수가 많이 튀느냐 그러면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보면은 현재 미국 달러 지수 같은 경우는 0.03% 정도 오히려 마이너스입니다. 환이 지금 문제가 없고 지금 보시면은 다른 나라 아시아 증권 문제 없고 반도체 중심인 대만이 빠지는데 우리나라 반도체 대표주들은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내부에서 문제를 찾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옵션 만기에 따른 수급 교란이 있지 않은가라는 측면들을 우리가 좀 봐야 될것 같고 어제 이제 어쨌든 PPI 지표가 전월 대비해서 0.4포인트 정도 상승을 했는데 0.4% 상승을 한게 이제 시장 컨센서스는 0.2% 상승이었으니까 아마 CPI도 더 강하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PPI가 생산자 물가 지표고 어쨌든 도매가인데 도매가가 비싸지면은 소매가도 비싸지기 그렇죠. 때문에 당연히 CPI도 어느 정도 높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도 판단하고 있는 거를 미국 시장이나 환율이 먼저 반영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밤에 만약에 CPI 지표가 정말 시장을 예측치를 크게 상회하지 않는다면은 최근에 이제 그 외국계 증권사에서 CPI 지표가 8.5를 넘게 나오면은 5% 빠질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거든요. S&P 지표가 5% 넘게 빠질 수 있다. 5% 요즘 하루에 빠집니다. 5% 빠지고 올라오면은 참을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오늘 저희 하락은
또 CPI 지표보다는 우리 내부에서 좀 찾아야 되고 옵션 만기에 따른 수급의 교란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시장이 어쨌든 뭐 외부적인 변수도 있겠지만 우리 자체적으로 좀 빠지는 뭔가의 이유가 있다라는 것은 저희가 계속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시총 대형주 말고 다른 종목들이 일제히 엄청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문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은 좀 확인을 해보셔야 되겠고요. 자, 그렇다면은 오늘 이런 시장 상황과 이제 CPI 발표를 앞두고 있는 상황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이영재 전문가님은 어떤 섹터, 어떤 테마를 좀 살펴보고 계세요? 일단 오늘은 이제 그 기사도 외인 순매수가 지금 대형주 위주로 들어오고 있다라고 네. 이제 이야기한 만큼 이제 외인 순매수가 들어오는 종목들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외국인이 사는 종목. 예, 외국인 이제 매수를 좀 추정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삼성전자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잃을 것보다 먹을 게 더 많은 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시장의 PBR 지표 순자산 가치 지표가 한 0.84배에서 0.86배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이 정도 지표가 언제였었냐면은 옛날 리먼 브라더스 시절에 바닥권 지수 코스피 900 치던 그 시절 891까지 내려갔던 걸로 제가 기억나는데 그 시절 바닥권이 0.8586 이 정도 수준이었어요. 네. 그럼 지금 우리 주가 상황이 리먼 바닥권 정도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추가 하락은 물론 여기가 끝이다, 바닥이다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은 내려올 폭보다고 올라갈 폭하고 따진다면 올라갈 폭이 많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좀 공격적인 매매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기다가 환율입니다. 환율이 최근에 급격하게 뛰고 있는데 물론 이제 그 금융당국에서 그런 얘기 하죠. 전 세계 환율이 다 같이 뛰었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혹시 화면 한번 보여주시면은 현재 우리 6개월 동안의 환율 지표입니다. 환율 지표를 보시면 빨간색 선이 우리나라입니다. 네. 파란색 선이 N입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0을 기준으로 했을 때 어디가 많이 환율이 올라왔냐를 보는데 N은 이제 일본 같은 경우는 N저 정책을 펴잖아요. 우리는 거의 뭐 원저 정책을 펼치지도 않았는데 일본을 지금 능가하는 환율을 상승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거 다 같이 올라온다고 우습게 볼 게 아닙니다. 밑에는 녹색 선은 대만이고요. 노란색 선은 중국입니다. 글로벌하게 봤을 때 아시아 시장 중에서 우리나라 환율이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정체될 가능성도 있다라는 측면을 본다면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 종목들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네. 외인 순매 상위주를 가져왔고 거기다가 최근에 저한테 가장 많이 들어오는 전화들이 뭐냐면은 지금 주식 해도 될까요? 이 전화 네. 진짜 많이 옵니다. 왜 그러냐면은 코로나 때 저가에 들어오고 싶었다가 못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죠. 빠질 때는 빠지는 게 무서워서 못 샀다가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게 무서워서 못 샀던 분들이 지금 슬슬 전화가 옵니다. 지금 사도 될까요? 뭐 살까요? 이 전화 진짜 많이 받는데 신규 참여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고 기존에 있던 분들은 상당히 많이 퇴출하고 계실 겁니다. 신용 잔고도 좀 줄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은 신규 투자자들한테 유리한 게 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외국인 투자자들이 진입하고 있는 대형주기 때문에 그런 쪽 섹터도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네. 중요한 거는 공격적으로 매매를 해야 될 때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마음이 이미 공격적이지가 않아요. 마음이 이미 다 부서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내가 심리적으로 오래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을 가져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아무리 이게 현재 만 원이고 한 내년쯤 봤을 때 이게 3만 원이 돼 있다고 쳤는데 쳐도 여러분들 이거 3만 원까지 절대 못 가져갑니다. 그쵸. 만 원에서 11,000원 되면 땡큐베리 마치하면서 빠져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을 찾는다면 결국은 대형주들도 한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네. 측면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종목들이 최근에 외국인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나요?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아시는 게 삼성전자죠. 네. 삼성전자도 외국인 순매수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흐름도 좀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 화면 한번 보시면 은 삼성전자도 지금 보시면 크게 내려왔다가 지금은 조금 바닥을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화면이 너무 이제 지저분하니까 좀 간단한 걸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바닥권은 그래도 작고 오늘 같은 경우도 0.18%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조금씩 거래가 들어오면서 바닥을 좀 돌리고 지금 한 21선 위까지 지수를 좀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네. 측면을 보시면은 그리고 보시면 밑에 이게 이제 순매수인데 보시면 가운데가 빨간색이 이제 숫자는 잘 안 보이시지만 화면상 빨간색입니다. 매수가 가운데 빨간색 외국인 매수세이기 때문에 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 이제 하이닉스입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보시면 오늘 같은 장에서도 한 보합권은 유지하고 있는데 정말 많이 빠졌죠. 하이닉스도 고점 대비해서 반토막이 났으니까요. 그러다가 네. 이제 겨우 머리를 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안정적으로 가져가시기 괜찮습니다. 네. 거기다가 삼성 SDI도 외국인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특히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저점을 올린 지가 꽤 됐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하이닉스는 삼성전자는 최근이 신저점이었지만은 삼성 SDI는 그 전부터 바닥을 만들어주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 종목들 가운데 이정재 전문가님의 최선호주는 뭘까요? SDI입니다. 마지막에 말씀해 주신. 예. 네. 왜 그러냐면은 일단 하는 일부터 자동차 쪽이죠. 저는 그렇죠. 자동차 쪽 앞으로도 계속 성장성 긍정적으로 봅니다. 전기차 전기차용 배터리셀을 제조하고 있는 회사라는 거 한번 이제 보시고 그렇죠. 둘째는 전기차뿐만 아니라 소형 리튬 이온 2차 전지들도 계속 생산하고 있습니다. 이게 네. 우리가 이제 리튬 이온 전지에서 어렵게 생각할 거 없습니다. 옛날에 우리가 충전기라고 진짜 충전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렇죠. 근데 이게 옛날에는 저희 시절에 그 노란색 그 통로 돼가지고 요거 이제 그 5.4V짜리 이게 넣어가지고 쓰지 않았습니까? 네. AA짜리. 근데 요즘은 이게 좀 더 크게 나온 것들 원통형은 이게 한 4개, 5개 모아가지고 전동용 드릴에 들어가기도 하고 조금 모양을 바꿔서 날팍하게 만들어가지고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2차 전지주들 아직도 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추세적으로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차트 한 번만 더 보여주시면은 다른 것들은 지금 이제 머리를 내려왔다가 머리를 천천히 들고 있는데 이 종목은 먼저 내려오고 먼저 저점을 형성해서 저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세가 지금 살아있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삼성전자로 따진다면 삼성전자는 지금 정도 가격이겠죠. 이 정도 가격이 삼성전자 현재 구간이라고 치면은 이미 SDI는 이 구간을 지나서 천천히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무거운 종목일수록 올라오는 속도가 느린다는 측면에서 조금 먼저 터닝을 돌린 종목 삼성 SDI를 최우선주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럼 가격 전략까지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현재 59만 9천 원 거의 홈쇼핑 가격인데 한 60만 원 정도 이하면은 충분히 사실 수 있는 가격대다. 왜 그러냐?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채널에서 상단 채널이라고 봤을 때 지금 박스권 하단 찍고 이제 겨우 올라오는 구간이거든요. 60만 원 이하에서는 큰 부담이 없는 종목이고 여기서 장기 투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여기서 내려왔다가 요거 박스권 상단 65만 원까지 먹겠다라고 생각하고 가져가면은 정말 먹을 게 없습니다. 지금 장이 3천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길게 장투하자라는 측면에서 정고점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80만 원 잡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고요. 80만 원이면은 전에 형성했던 고점, 작년 8월 정도의 고점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고요. 손절가는 밑에 하방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50만 원 손절가를 잡고 대응하시면 무리가 없는 종목이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선호주로 삼성 SDI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기도 하고 지금 저점을 높이는 박스권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데 장기로 지금 말씀해 주신 겁니다. 길게 끌고 갔을 때 전고점을 한번 노려보자. 1, 2일 할기보다 좀 길게 끌고 가는 전략을 주셨으니까 삼성 SDI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이데일리온의 이영재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또 좋은 인사이트, 좋은 투자 전략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